창원시의 인터넷 농특산물 쇼핑몰인 창원몰이 새해부터 폐지됩니다. 창원시는 지난 2014년 창원몰 개장 이후 홈페이지 운영과 상품 택배비 등을 전액 1 0로 지원해왔지만 매출액이 지난 2021년 2억 7천여만원에서 올해 1억 6천여만원까지 줄어들자 장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창원시는 기존 입점 업체가 경상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이 경남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.